오늘 한 분만 데리 가볼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양미한테 꿀팁 따위는 없다고? 아이 다 됐는데 꿀팁 누구나 듭니다. 손님만 했다고. 와 플라이 라이트론 떴네요. 축하드립니다. 플라인패드 1대장 떴네요. 아까 제 친구 거 패 어떻게 떴는 줄 알아야 했는데 요렇게 떴어. 봐봐, 아까 제 친구 거 패 이렇게 떴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아까 패 이렇게 떴어. 그래야 계속 뽑았어. 이거 봐봐. 그러니까 꿀꼬리는 무제한 있었고 네이모스 고구리랑 꼬치가 무제한 떴어. 그래가지고 이거 두 대 존나 뽑았지. 근데 이게 꿀패 뜨는 건 진짜 운인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아까 20번도 아니 그 10번도 안 돌 아 그 10번도 안 돌려서 나왔어. 저게 그냥 저게 나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운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자. 아 시불에 골드칸 망했어. 아 떴는데. 아 형님 망했어요. 골드칸이 형님 없습니다. 망했어요. 플라이 라이트로 베이머스 고글. 아 차가 없어요. 차가 골드칸에. 아 떴는데 이거. 이게 잘 보세요. 실버칸 플라즈마 스키드 30일짜리 무제한 있습니다. 구터치 스키드 30일짜리 무제한 있고요. 마이크 핸드폰 30일짜리 무제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칸만 뜨는데 중요한 건 골드칸도 다 있어. 베이모스 고글 무제한 있고 아까 플라잉 라이트론 아까 전에 그 황금기역 가가지고 떴잖아. 맞지? 황금기역 가가지고 아까 플라잉 라이트론 무제한 떴어. 거기다 고글도 아까 내가 그 실버칸에서 베이모스 고글 뽑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올킬입니다. 올킬 다 있어요. 이거 다 무제. 그래서 안 까집니다 이거. 근데 형 아쉬워할 필요 없어. 왜냐면 무제한 아이템 세팅한 데만 1000개에서 2000개 걸려. 이게 차가 떴을 때 꿀패가 떠야 돼요. 차가 떴을 때 꿀패가 안 뜨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야. 진짜 무용지물이 진짜. 이게 차가 안 뜨고 그 예를 들어서 꿀패가 뜬다 그냥 많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축하드립니다 형님. 이혼 뽑았어. 믿음을 의심치 말라 했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형님. 형님 이혼 30대 축하드려요. 미리 이혼 30대 축하드립니다. 형님 저 믿음을 의심치 말라 했죠? 한 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의심치 말라 했잖아. 두 대 축하드리고요. 믿음을 의심치 말라니까 세 대. 자 우리 형님 멘트 한번 해주세요. 간절하면 이루어지리라. 슈팅 한번 해주세요. 자 3대째 뽑았고요 형님. 자 이온 문제 계속 뽑습니다. 4대. 자 수아 형님 믿음을 의심치 말라 했죠? 믿으세요 저를. 5개. 아 나를 믿어야지 왜 안 믿어. 아 근데 코인이 좀 아쉬운데. 6대. 최소 20대 각이다 이거. 7대. 형님 캐시 좀 없어요 혹시? 캐시 좀 아까운데 이거. 캐시 충전 2만원만 해놓으면 안돼요 빨리? 맥플 저, 그 카톡페이지 접속해서 캐시 충전 안돼요 혹시? 이거 다 뽑아야 되는데. 더 뽑아야 이거. 아 근데 하지 마세요 그냥. 됐어요 그냥 이거만 뽑죠 딱 깔끔하게. 캐시 충전 안해도 되겠다. 아 많으면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형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이거 시상도 이제 심폐소생하네. 이제는 시상도 이제 심폐소생이네. 버그 아니에요. 아이템을 다 무제한 만들 무제한 아이템 다 들고 있어서 이것만 뜨는 겁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야 몇 대 뽑았지 지금? 10대 뽑았나 이제? 11대 버그 아닙니다. 12대 실버까지 다 무제한 아이템 갖고 있었어. 13대 아 이걸 성공하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14대 이건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선진구이 100개 나이 최고 21대 모았고요. 와 시청자 분꺼 신청생 성공했다. 22대 수아차르니 101개 나이 최고 101개 쏘신 분이 바로 이 아이디의 주인분이십니다. 아 감사하다고.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저희 끝까지 믿어서 성공한 겁니다. 그분밖에 지금 못겠다. 형님 코인도 없어요? 아씨 아까운데 이거 더 뽑을 수 있는 거 좀 아까운데 이거. 아 코인 없나? 1분 남았는데 아저씨가 아 1분 남았는데 이거 좀 아깝다. 코인도 없어요 혹시? 아 이거 존나 아까운데. 형님 제가 100코인 넣어드릴게요. 이거 아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100코인 넣어드렸어요 형님. 이거는 너무 아쉬운 거라서 이거는 더 뽑아야 돼요. 아! 아! 씨부리 잘못 눌렀어! 아 씨! 아 씨 급해가지고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무다. 아 잘못 눌렀어. 아 너무 급해가지고 돌리기를 눌렀어. 형님 아무튼 축하드리고 이용 몇 대 뽑았냐면 41, 428, 432, 432U, 4520, 4624, 4728 뭐야 존나 많이 뽑았는데? 4832 와 39대 뽑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39대 4N은 4428 432 436 4520 4624 4728 4832. 야 근데 방금 좀 인간다웠다 얘들아 인정. 야 방금 패 돌리는 거 좀 인간다웠다 인정. 와 씨 나도 모르게 패 돌렸어 그냥.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진짜. 제가 왜 이거를 다들 추천을 드리냐면 사실 이것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코인이, 아 5000코인이 있다. 근데 5000코인이 있어. 근데 이온을 한 대를 뽑으려고 해. 맞지? 이온을 한 대를 뽑으려고 이제 5000코인을 시상에다 다 올인해서 했어. 근데 결과는 뭐야? 한 대라도 뽑으면 물론 다행이겠지만 결과는 뭐다? 못 뽑은 사람들이 졸라게 많아요 진짜로. 맞죠? 근데 아싸리 5000코인을 나처럼 방금 내가 5000코인에서 시작했거든. 5000코인에서 아싸리 나처럼 이런 식으로 이온을 많이 뽑는 빌드로 간다면 가자. 형이 낚시해서 이온 나온 데서 이온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예매형 100개 나이 최고 감사드리고요. 자 잘 들으세요. 일단 5000코인을 이온이든 뭐 베이모스든 한 대라도 뽑으려고 했는데 물론 한 대라도 뽑는다면 진짜 그나마 다행이지만 잘 들어. 근데 못 뽑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말이야 잘 들어. 테카니처럼 베이모스나 이온을 여러 대 뽑는 빌드를 가면 일단은 무제한 캐릭터라든가 무제한 뭐 스키드 그 다음에 무제한 핸드봉 무제한 고글 무제한 뭐 그런 아이템들 여러 가지들 많이 얻죠. 일단 첫 번째 많이 얻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그 꿀패가 나온다면 실버칸에 실버칸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차 말고 세 개 다 전부 다 차가 안 떠야 돼. 일단 차 말고 전부 다 뭐 캐릭터 뭐 무제한이나 기간제 그 다음에 고글 기간제나 뭐 무제한 또는 핸드폰 기간제나 무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세 개는 중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실버칸은 하이패스 그냥 실버칸은 하이패스가 되고 이제 여기 나머지 두 칸에 골드칸 두 개를 뽑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하나는 보통 두 개가 차가 뜨진 않아요 잘. 그러니까 하나는 보통 이제 한 개는 이제 나머지가 출부패 이런 게 뜨고 나머지 한 개는 이제 차가 뜨잖아. 그럼 이제 차가 뜨게 되면 거기서 졸라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갖고 지금처럼 30도대를 뽑는 거예요. 오케이? 자 깔끔하죠? 아니 지리고 이거는 이거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진짜. 형님들은 5000코인을 써서 한 대를 뽑았다 치자 맞지? 근데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5000코인을 써서 32대를 뽑았어. 그럼 무슨 차이야? 5000코인을 써서 한 대 뽑은 사람은 파츠를 또 새로 만들어야 돼 맞지? 근데 하지만 이 형님은 나를 전적으로 테카니를 믿어가지고 전적으로 테카니를 믿어서 5000코인으로 32대를 뽑았어. 그럼 30대를 이제
레어 파츠로 뽑을 수가 있어. 그러면 파츠를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 오케이? Let me hear say, oh, oh, oh.